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서 박종갑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예술인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많이 힘드시죠? 2019년 10월 이후 무려 3년 만에 대면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행사가 대체되었는데 아무래도 현장의 생동감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했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예술은 관람객과 감상자를 만나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데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연장과 미술관은 문을 닫아야 했고 예술 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강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예술가 특유의 창의력과 기발함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활동을 만들었고요.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만나 연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주춤할 때는 작은 규모로 여러 번 만나면서 어떻게든 예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 위기를 견뎌낸 예술의 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겪은 예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먼저 우선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일이 있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개선사항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작업은 현장과 함께 긴 호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온통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찌우는 농부가 한 해 힘들여 기른 농작물의 결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예술활동은 정신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예술창작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공동체를 한층 더 풍요롭게 하는 예술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과 그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인사 말씀을 정중하게 올립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여러 예술가분들의 깊고 큰 예술활동에 작은 힘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